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김소연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종교개혁과 바로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두 번째 시간은 프랑스 대혁명과 고전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날 혁명은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프랑스 자국에서 프랑스 시민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시민혁명이었죠. 이 시민혁명은 유럽 여러 나라에 정말 크나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귀족 중심의 문화에서 시민 계급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카페들이 등장하면서 시민들이 신문을 읽고 서로 정보를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문학작품에서는 작가들의 자신의 이름을 책표지에 써서 작품을 출판했던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시기가 바로 프랑스 대혁명 이후입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 대혁명 때 군인이었던 나폴레옹이 혁명을 일으켜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된 이후에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혼란한 국정을 정비하고 법전을 편찬한 등 좋은 일을 처음에는 많이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나폴레옹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유럽 여러 나라를 무력으로 침탈을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남긴 또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도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혁명의 시기에 독일에서는 1770년부터 1780년까지 새로운 문학운동이 바람을 붑니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리고 실러의 군도를 통해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작품 속에서 독창성을 구현하고 그리고 작가들의 자유로운 창작이 중요시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이 질풍노도의 시기는 고전주의를 완성시키는 크나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혁명의 시기에 이 시대를 노래한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작곡가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베토벤이죠. 베토벤은 우리가 혁명의 작곡가로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고전주의를 잘 완성하고 그리고 다가올 낭만주의의 문을 연 작곡가다라고 해서 혁명의 작곡가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베토벤 이후의 모든 작곡가는 이 베토벤을 롤 모델로 삼을 정도로 거의 비교 대상이 불가한 작곡가가 바로 베토벤입니다. 지금 사진들은 베토벤의 유명한 작품들을 정말 유명한 지휘자와 연주자가 연주한 자켓 앨범 사진을 한번 사진으로 띄워보았습니다. 베토벤의 작품 시기는 모두 3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기는 모방의 시기입니다. 베토벤의 이전의 작곡가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난 시기고요. 베토벤의 어떤 독창성이나 어떤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베토벤의 초기의 작품 교향곡 1번과 2번이 이 일기에 속하는 작품이죠. 그렇다면 2기는 어떨까요? 2기는 황금기라고 불리면서 베토벤의 독자적인 양식을 선보이고요. 그리고 작품을 통해서 베토벤이 연주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악기의 성능을 최고치로 뽑아낼 수 있는 곡들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이 베토벤이 이 2기에 아주 또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데요. 바로 작곡 형식에서 소나타 폼을 완성시킵니다. 자, 우선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칸타타라고 하고 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소나타 이렇게 악곡 이름을 분류해서 붙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악기로 연주하는 곡 소나타 1악장에 사용되는 작곡 기법, 작곡 형식이 바로 소나타 형식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잠깐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음악적인 용어는 이태리어나 라틴어에서 그 이름을 가져와서요. 상표 이름이나 상호 이름에 이 음악적인 용어를 상당히 많이 갖다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두커피 칸타타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이 칸타타는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거니 감미롭고 달콤한 선율의 노래 이 뜻에서 이름을 가져와서 그 커피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소나타 폼은 모두 3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선율을 먼저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노래했던 선율을 이렇게 저렇게 변형되고 발전한 발전부의 형태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발전부가 끝나면 첫 번째 노래했던 제시했던 노래가 다시 한번 재현되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완벽하게 구성을 해서 베토벤 이후의 모든 작곡가들은 자신의 교향곡 첫 번째 악장에 소나타 폼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소나타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느 자동차 이름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물론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이 소나타 폼, 단단하고 탄탄한 구조, 빈틈없는 형식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자동차도 왠지 구조가 탄탄한 자동차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베토벤의 3기 만나보도록 할게요. 베토벤의 3기는 내성의 시대인데요. 여러분 베토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바로 청각을 상실한 귀머거리 작곡가로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베토벤은 어려서부터 귓병을 앓기 시작해서 30살이 넘어서부터는 점점 단 하나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숨소리조차 듣기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교향곡 9번 합창을 작곡했을 때는 단 한 개의 소리도 듣지 못한 채 오로지 영감에 의해서만 작곡을 했다고 하죠. 베토벤은 이렇게 불운하고 고통스러운 운명에 맞서서 그 아픔을 오로지 작곡에만 전념해서 최고의 예술품으로 승화시킨 작곡가다. 그래서 성인이라는 대명사가 붙이고 있습니다. 이 3기에 베토벤은 자신이 점점 귀가 안 들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작곡의 일을 그만두고 요양을 떠났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40분 동안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요. 포도밭이 많은 요양할 수 있는 하일리겐슈타트에 머물면서 유서 한 통을 쓰게 됩니다. 유서의 내용을 번역해서 보니까 정말 베토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구구절절 그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귀통으로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귀가 안 들리니 목소리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화가 났는 줄 알고 나를 멀리해서 나는 너무나도 고독과 외로움으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통 유서는 사람들이 삶을 떠날 때 삶을 정리하면서 남겨진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유서를 쓰는데요. 베토벤은 이 유서를 죽기 위해서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쓴 것 같습니다. 1802년에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쓰고 25년을 더 살면서 베토벤의 음악 색깔은 완전 터닝포인트를 맞이해서 다가올 낭만주의의 문을 연 작곡 활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베토벤 5번 운명, 9변 합창, 그리고 많은 피아노 작품들이 이 시기에 탄생되었습니다. 베토벤 음악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고난을 넘어 환희의 세계로. 요 뜻이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마지막 악장, 4악장의 합창단이 부르는 가사에 나오는데요. 이 가사는 독일의 시인인 쉴러의 시 환희의 송가를 인용해서 가사를 붙였는데 이 미닝 때문에, 이 뜻 때문에 그런가요? 해마다 재야음악회가 되면 이 베토벤 9번 합창 교향곡은 단골 프로그램으로 올리거든요. 그 이유가
한 해 동안 서로 다투기도 하고 분쟁도 있었고 무언가 마음 상한 일이 있었다면 곧 밝고 희망찬 새해가 다가오니 우리 빨리 화해하고 벅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라는 그런 이벤트 행사에 이만 한 곡이 없기 때문이죠. 올해 재화음악회도 아마 교향곡 9번 합창은 많은 곳에서 연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베토벤의 작품 한 곡 감상하실까요? 베토벤의 가곡 중 이힐 립의 디히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 클래식 음악은 다양한 장르와 콜라보, 협업을 해서 많은 작품들이 탄생이 되는데 혹시 이 곡 들으시면 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선율이신가 하실 거예요. 예전에 가수 신승훈 씨가 자신의 발라드곡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곡에 이 이힐립의 디히의 선율을 써서 또 멋진 곡을 만들기도 했죠. 자, 이 곡 감상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더마이어 시대와 낭만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